진짜 도움이 됐던 게 사전 접수 기간에 미리 해놓은 거. 사전 접수. 네, 사전 접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네. 무조건 무통장 입금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래요. 선생님들 처음에 필기를 보셨는데 필기의 난이도는 좀 어떠셨어요? 정말 처음 문제 싹 풀 때는 비가 오는 거예요. 처음 볼 때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알고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풀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뭔가 네. 어려운 자동차 면허 시험 같은 느낌. 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조금은 더 어렵고 지식적이게 많이 들어가서 외울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고 진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 합격률이 높지만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안정적으로 네. 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정말 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름을 외워야 되고 물론 벼락치기 가능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정말 한 주 동안 막 죽어라 문제 풀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맞아요. 그죠? 지금 안 나요. 아, 왜냐하면 그러고 지나가서 실기를 준비하니까 근데 필기는 맞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합격률이 82% 3%가 되더라도 떨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많이 풀었다 하지만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우셨어요? 저는 그 역사 그 부분이 화장식 역사? 네. 잘 외워지지도 않고 뭔가 그 문제는 버리고 갔던 것 같아요. 버리는 문제였다. 선생님은? 전 디자인의 요소 그쪽이랑 구근류 구근 맞아 인경, 구경, 괴경, 괴기 맞아 그리고 양파가 인경이었나? 근데 인경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그게 비늘줄기다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인경이 비늘줄기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꼬는 꼬신 것 같 같은 건지 제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나와서 근데 이걸 버리고 가자니 너무 자주 나와 너무 자주 이건 특히나 더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필기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2주 동안 계속 기출 문제 계속 풀고 저는 종이 시험을 봤거든요. 종이로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컴싸마 그거 꼭 필요했다. 신분증이랑 컴퓨터 사인펜을 꼭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진짜 2주 동안 계속 기출문제 풀면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시험인 거는 같아요. 그냥 시험만 본다라고만 봤을 때 필기변 본다고 봤을 때는 벼락치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정말 다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진짜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기를 준비하냐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고득점도 가능하지만 충분히 그냥 60점만 넘으면 괜찮다.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네. 그런데 또 실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꽃도 자연스럽게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배우면서 그때 저거 어떤 식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한다거나 저거 아 제가 누구였구나 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꽃 이름이랑 꽃 얼굴을 매칭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실기 준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수할 때 있잖아요. 실기 접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의 콘서트 예매와 비슷해요. 맞아요. 그때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접수를 해야 돼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컴퓨터랑 핸드폰을 동시에 틀어놓고 로그인이 두 개가 다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근데 핸드폰이 만약에 튕기면 컴퓨터로 하려고 컴퓨터를 잡고 있는데 하필이면 원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시 대기 한 45분 전부터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그치? 하기 시작하면 500명, 1000명, 2000명 계속 넘어가면서 그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로 직전에 1분에서 1분 남았을 때
새로 고침 탁 눌러서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아니면 그 전에 기다리면 59분에 새로 고침이 되면 거기서 다시 누르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59분에 9시 59분에 새로 고침을 탁 누르고 기다리고 접수를 하고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사전 접수 기간에 미리 해놓은 거. 사전 접수. 네, 사전 접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 접수를 해놓으면 사진이랑 막 내 이력 같은 거를 다 적어놓으면 이제 저는 사전 접수했던 거 그 클릭해서 네, 내 정보 들어가기였나?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결제 시스템만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되는.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진짜 엄청 그 튕기기도 튕겼고 그리고 클릭 한번 누를 때마다 그 접수 대기자가 떠요. 막 늘어났지. 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게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저는. 저는 사전 접수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네이버에 몇 번을 쳐봤는지 몰라요. 실기 접수하는 방법. 그러면서도 쳐봤는데 맨 처음에 접수할 때는 그때는 자리가 없어서 춘천으로 했거든요. 자리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하고 눌러서 강원도 말고 강릉까지는 안 가고 춘천으로 해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잘 쓰거든요. 신용카드로 넘기는 순간 얘가 튕기는 거예요. 계속 그 프로그램에서. 네이버 쇼핑한테 잘 되던 게 거기서는 너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무조건 무통장 입금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결제를 눌러놓고 튕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해서 계좌번호만 받으면 제가 나중에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 12시 전으로 입금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접수할 때는 무조건 무통장 입금으로 해서 저는 실기 접수 어려운 거 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장해서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요? 네. 접수는 두 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합격은 한 번이지만 접수는 두 번 할 수 있다. 맞아. 네. 사전 접수. 어떤 분들은 노트북이 좋아야 잘 되는 거냐, 뭐 핸드폰 어플로 해야지 잘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서로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핸드폰 추천. 뭔가 컬러. 핸드폰의 어플로. 핸드폰 성능이 좋아야지. 폴더폰이면 어떡하면 폴더폰은 너무 옛날 그 컴퓨터라면은 PC방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할지 미리 정해놓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뒤로 가기 누르는 순간 그냥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진짜 가야 돼. 그래서 뭔가 어디 지역에서 할지 미리 정해놓고 클릭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정확하게 한 번 자꾸 이게 튕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으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예 경기도에 어디 탁탁탁 이렇게 네네네네. 충북이면 어디 탁탁 이렇게 근데 실기도 보면 충청도 쪽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서울 쪽으로는 수험생들이 많이 가시고 특히 이제 조금 더 빡시다고 해야 되나?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충남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너무 멀고 분위기가 되게 조금 안정적이고 소규모로 모이니까 조금 맞아요. 이렇게 편안하기도 하고 뭐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일단 주차부터도 편하니까 꽃 옮기는 순간부터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주차도 넉넉하니까 엄청 막 빨리 가서 자리 맡을 그것도 없었고 코앞에다가 대놓고 꽃 옮겨놓고 차 빼놓고 선생님이 춘천으로 갔었네. 저는 천안에 천안제일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책상도 되게 넓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아, 그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 안에 되게 넓게 넓게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 보는 인원이 10명도 안 됐어요. 한 교실에서요? 네. 그 원래 13분이 오시는 건데 그때 못 오셨어가지고 그 되게 더 넓게 넓게 썼고요. 그리고 자리는 제 그 자리를 맡아놓는 줄 알고 좀
2시간 일찍 갔는데 그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맨 뒷자리가 제일 좋았는데 저 맨 뒷자리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체 쓸 때 되게 편했고요. 그래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거는 시험장마다 다른 것 같아. 그죠? 아, 미리 가도 네. 감독관께서 번호 다시 뽑아가지고 자리 배치 싹 다시 해버리시는데도 있고 운이 좋게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번호표 나눠주시는데도 있고. 근데 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날 과제 끝나고 네. 과제 끝나고 2과제에서 3과제 넘어가는데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물을 홀짝홀짝 마시기는 했어요. 네. 근데 앞에 계시던 분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길래 그럼 저도 이러고 그냥 둘이 아예 같이 나갔다 와서 그래도 그분들이 나가면 땡이에요 이렇게는 안 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정돈할 시간도 오히려 더 충분히 주시고 그 분위기가 춘천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떨어졌다 처음에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시험 보러 갔을 때 굉장히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덤덤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때는 시험 볼 때 마음이 좀 어땠는지 밥이 넘어가든가요? 지금은 웃지만 그땐? 그치 연습할 때도 제발 그만해 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좀 앉아 라고 얘기하면 앉으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저는 그게 되게 컸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세 번은 없어. 아 맞아 맞아. 그게 되게 컸었어. 1년에 4번의 시험 기회가 있는데 네. 그 안에만 붙으면 되지 하지만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특히 더운 여름 3회차 시험은 되게 더운 여름이라서 그때만큼은 피하자 싶어서 1회차 때부터 해야 돼 하고 되게 더 막 달달달했던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아, 떨어졌던 그 시험장을 또 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되게 그날 내고 나왔을 때 다 붙은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날 떨어뜨렸으니 기분이 되게 별로고 가면 왠지 싫을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물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그 공간에 가서 그냥 조금은 더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치. 또 다시 새로운 곳에 가면은 네. 어리버리 할 수 있고. 맞아, 맞아. 진짜. 하필 감독관님께서 또 똑같은 알아보셨어? 싶은 것 같은데요. 후기 네이버 후기 볼 때는 네. 자리 정돈도 이제 시험 성적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 쓰레기도 집에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까지? 그것까지도 그냥 두고 와서 내가 떨어졌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불합격 후기를 보면 네, 되게 맞아요. 감정적이야. 알지? 진짜 모든 내가 너무 기뻐 보였나? 내가 너무 신나 보였나? 이 생각도 들 정도로 아니면 내가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했나? 아니면 나 혼자 또 너무 빨리 했나? 뭐 별 내가 너무 놀러 가는 사람처럼 입었나? 와이어 하나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나? 혹시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그리고 아예 내가 가져간 거 쓰레기까지 다 가져와야지 생각이 긴장 봉투로 세 개를 챙겨갔어요. 그리고 내가 맨날 시험 끝나고 나면 힘드니까 그냥 다 버리고 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챙겨온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야. 아니 되게 진짜 챙겼어. 첫 번째 시험 볼 때는 네. 다 가져가실 분 있나요? 근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가고 40분 있다 오라 그래서 가지고 가고 저는 그때 왔죠. 춘천이니까 힘드니까.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혹시 내가 내 작품을 소중히 안 다뤄는 느낌이 들었나? 두고 가서? 그 생각까지도 드니까 두 번째는 가져가실 분하고 손 드는데 한 11명 시험을 봤거든요. 8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안 들면 내 작품을 버리고 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번쩍 들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기, 침봉 이런 건 다 두고 뽑아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것만 그치. 찍을 수 있어요? 그건 못하게 하는데 근데 찍을 필요도 없는 게 다 해체시켜놔가지고 핸드타이드랑 눕혀놓으셨더라고요 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다행이었어요. 검사하고 내려놓으신 거니까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집에 와서 그래도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아, 가오 커버라도 이제 그만 보고 싶고 막 나리도 그만 보고 싶더니 집에 가지고 오니까 또 예뻐가지고 바구니도 만들고 꽃다발에서 아주 시험을 통달한 사람처럼 그치? 주변에 선물도 좀 주고 웬 꽃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재료비 아, 사실 재료비 많이 들잖아요 뭐 아끼고 맞아요. 아끼면서도 쓸 수는 있지만 저희는 특강 할 때 재료비를 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서로 다른 걸 구매하시기도 하고 또 연습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유튜브 보면서 혼자 독학해서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학원에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댓글로도 그렇고 카페에도 막 잘 봤다, 도움 많이 된다, 고맙다 하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영상만 보고 어떨 것 같아요, 쌤? 전 영상 도움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영상을 올리시기 전에 시험 봤을 때도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면서 도움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내 그 스킬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저 사람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연습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피드백 받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직접 직강으로 듣는 게 마지막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영상으로 보는 거 분명히 그런 기술적인 부분 시간 배분해 가지고 뭔가 모양 만드는 거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바로 옆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제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쉐입도 예쁘고 분명한 부채 같은데 저는 방사도 잘 지켜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께 방사 맞나요? 하고 보여드렸을 때 그건 방사가 아니었어요. 계단처럼 이렇게 탁탁탁 돼 있을 뿐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사는 그래서 진짜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 제가 왜 떨어진지 알겠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전 정말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내가 그냥 신나 보였었나? 제 최고의 역티를 만들고 나왔거든요. 맞아. 그때 되게 잘했다고 했었어. 내 인생 최고의 역티다. 색깔도 마음에 들고 저만 나리를 썼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더 사람들도 이뻐 보이지. 우와. 날이 괜찮다 막 이런 숙덕거리는 그 작은 목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진짜로 날이도 괜찮네 너무 괜찮다 막 이러시길래 깼어 했는데 전 정말 합격 당일날 세네 번 들어가서 다시 봤어요 실기할 때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혹시?